우리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혼자 쓸어안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한 가정의 가장이며 남편이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러한 어려운 고통을 아내에게 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 한 해 동안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들의 아버지이지만 밖에서 일어났던 아픔, 자존심 상하는 것,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는 직장에서는 많은 서태에서 이런 아픔을 가정에 들어와서 말을 못하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내의 자리 그리고 어머니의 자리이면서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가정을 지키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역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뇌, 여러 가지 아픔, 이런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며 가장 믿을 수 있는 분들이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가정에 돌아갔어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말 못하는 목회자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늘 끝까지 시험이 오는 자리이지만 때로는 혹한에 겨울을 만나는 눈보라가 치는 그 인생의 벌판에 홀로 서 있는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서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오늘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사람들 가운데 세 번째 사람, 목자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누가복음에 이 목자들을 성탄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묘사하면서 성탄이 다가오면 반드시 목자들 이야기는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목자들은 가장 열악한 직업 중의 직업입니다. 가장 어쩌면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고 비천한 직업 중에 한 직업이 바로 이 목자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양을 직접 사육하는 주인이 그것을 사육하는 목자가 있었고 또 한 목자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여러 사람들이 양떼를 모아서 이 양떼들을 덜에 나가서 풀을 뜯어 먹이고 사육하는 직업적인 그런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3D 직종 가운데 가장 열악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목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마리아 그리고 요셉 다음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성탄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보면 왕이 있습니다. 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린다면 많은 재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찌르는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권력가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이런 찬양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합니까? 많은 천군 천사가 이 사람들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성탄의 사람들, 목자들이 바로 오늘 시대에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을 돌아보면 그렇게 드러낼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닐지 모릅니다. 내 자신을 내가 생각해도 때로는 한심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좌절해버리고 자멸감, 좌괴감, 스스로 포기하는 이런 삶 속에서 이 현장에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에 여러분이 믿음의 목자가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간 성탄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목자들에 관해서 첫 시작은 누가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성경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나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목자들은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도대체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목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 8절은 다음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성경 역시부터 목자들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2장 9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섰습니다. 천사가 갑자기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결론적인 답변은 누가복음 2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목자들에서 한 가지 사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속에서 밤과 지킨다는 의미를 우린 주목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양치는 사람들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전체가 사방 사막입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지대입니다. 푸른 초원을 찾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연히 이 사람들은 양떼를 몰고 풀을 찾아서 떠나가는 초원을 찾아 떠나가는 그들은 한번 집을 났으면 빨리는 며칠, 늦으면 한 달, 때로는 두 달, 석 달, 어떤 데는 4, 5개월씩 집을 떠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사막을 전전합니다. 마치 집시처럼 양떼를 몰고 이곳저곳으로 그들은 전전하면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대단히 고독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피곤한 생활입니다. 누구하고도 대화를 한마디 나눌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양치는 일, 짐승과 늘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출발할 때 보리떡을 대개가 어렵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 당시 보리가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불에 굽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곰팡이가 썰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자루에 담아서 이때는 낙타에 싣기도 하고 그것을 보관하면서 물이 귀한 이 사막에서는 양의 젖을 짜서 그들은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모래폭풍이 몰아칠 때에 이 사람들은 차가운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는 밤에 양틈에 끼워서 모래바람을 뒤집어 쓰면서 그들은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손발도 제대로 씻지 못합니다. 새우잠을 자야만 합니다. 낮에는 폭염이 내리쪼일 때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입니다. 이 밤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대단히 깊은 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잠을 청해야 다시 날이 밝으면 또 양떼를 칠 수가 있습니다. 양을 돌볼 수가 있는데 밤은 깊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양떼를 지키고 있다 했습니다. 그 당시 사막에는 일이나 늑대가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야행성 동물들이 헤매고 다닙니다. 자칫하면
양떼들을 양을 물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이리와 늑대리부터 자신의 양들을 지켜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양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디베리아 바닷가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도망가버린 그를 찾아가셔서 숯불에 떡을 구워놓으시고 생선을 또 구워놓으시고 이리 와서 조반 먹자 도망갔던 그를 불러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난 목자들의 복음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내 가정에 내 가족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직분자에게 맡겨진 그 성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피곤하지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앞이 캄캄한 그리고 심장이 모질 것 같은 이런 순간들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의 고난이 맘에 찾아왔을 때에 그 자리에 이탈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밤에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는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분명 오늘 목자들을 찾아온 천사들처럼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입니다. 이 사람들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가장인 남편의 자리에서 나는 목숨을 다하여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이런 철저한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그리고 충성된 내 가정을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가정이지만 끝까지 지키는 남편의 자리 이분이 진정 이 시대 목자가 됩니다. 아내의 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들 하나님은 화려한 사람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단 이불 속에 누워있는 그들을 찾아오지 아니하고 가장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이 목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마리아와 요셉 부모 다음으로 바로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삭군 목자가 있습니다. 삭군 목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달아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다 계시겠지만 혹 남편의 자리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먹이 사냥하려고 달려드는 이런 이리 같은 것들이 환경에 많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노리고 있습니다. 내 가정을 삼켜버리고 내 가정을 찢어버리려고 하는 부부관계를 찢으려고 하는 이런 이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는 것을 보고 달아나버리는 남편의 자리 이탈하는 아내 자리 이탈하는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시험이 올 때에 그 자리를 망각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구역장의 자리 어떤 기관장의 자리 어떤 직분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그 양이 있습니다. 이 양들은 하나님께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리가 와서 낚아챌 수가 있습니다. 물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와서 낚아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잠시만 방신하면 언제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이
방심하게 되고 나 한 사람이 게으르면, 나 한 사람이 태만 하면, 나 한 사람이 무관심할 때에 때로 내 가족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교회에 내게 맡겨진 성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열악한 환경이지만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대의 사회의 조류를 보게 되면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적으로 잘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 두신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절대 오해입니다. 목자들은 능력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소외된 사람입니다.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명예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세상 권세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 하나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세상이 다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하늘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계신 그분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이 세상이 가장 여러분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 3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돌보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은 많이 배웠느냐가 아닙니다. 세상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가장 하나에 보신 것은 집사의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돌보는 자라 있습니다. 이 집이 건강한 가정,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이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남편으로서 그 자리에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단정하는 사람, 바로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따라하시겠습니까? 맡은 자들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내 가정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또 아내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오늘 교회에서는 서로서로 존경하며 서로서로 관심을 가질 때에 반드시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전해주었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때가 바로 밤이었습니다. 깊은 밤인데 이제는 피곤합니다. 잠을 청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빨리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자. 지금 깊은 허감의 칠흑같은 어둠의 밤입니다. 무슨 지금 불빛이 있어서 방향을 알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바로 하는 말이 빨리 가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동방에선 박사들과 오늘 목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목자들에게는 말씀을 듣는 순간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지금 양을 지켜야 됩니다. 그들은 밤을 세워가면서 양을 지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리 때나 늑대한 때 이 양떼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삶의 최우선은 예수님께 둔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꿔져 버립니다. 양을 지키는 것도 목적입니다.
피곤한 것도 빨리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내 육신의 일보다는 먼저 영적인 일에 우선을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로 환경에 쫓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맡겨진 직분에 우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일을 우선하는 분들입니다. 항상 내 육신의 세상 일보다도 먼저 우선을 두는 것은 예수님께 우선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을 우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눌리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늘 예배 자리를 꿋꿋하게 지켰던 분들, 그리고 늘 기도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던 분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왔던 지난 한 해 동안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이 시대의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은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들, 육신의 문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구하지 않아도 내가 너 달라는 것보다 더 줄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그 의와 그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주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가 주문에 오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장 먼저 하는 게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날을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2017년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린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믿음 내게 꿈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난 2016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은 다 마감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시는 내 가정에 하나님 이런 일은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며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묻은 데도 전 참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찾아오는 이 목자의 현장이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주 예수가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태어나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셨다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화려한 곳에 그렇게 계실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갔던 것이 가축우리에, 짐승 가축우리에 온갖 악취가 나는, 오물덩어리가 쌓여있는 짐승들이 있는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에 누워계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 말씀 보면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았습니다. 구에 누워계신 예수님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없는 사람은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이실까? 어떻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가? 얼마나 이곳에 내려오셨으면 화려한 곳이 계시하지, 짐승의 가축우리에 저렇게 누워계신 모습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들은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고 천사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목자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감이 되는데,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은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았을 때 초라한 구에 계신 예수님 신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는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전한 것을, 천사가 말한 것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크게 하소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 환경 돌아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자리에 왔습니다. 몸은 망가져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습니다. 사업은 잘 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은 날마다 문제투성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 직장을 전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부터 계속되는 시험이 옵니다. 그런데 내 환경을 눈으로 보면 그 자리 안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지 환경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가난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직장생활 어려운 그 자리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업장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진통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그런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러나 반드시 이 민족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산고의 고통이 지나면 새 생명은 터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범사가 반드시 우리 목자와 함께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